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뉴프라이드입니다. 뉴프라이드. 뉴프라이드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아주 최고 수익률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꼭지 목표가를 4,400%면 남들이 안 믿죠. 어떤 놈이 믿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그렇게 몇천 프로의 수익으로 잡고 강력 홀딩 했었던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런 꿈의 바닥주가 저희 카페 왼쪽에 카테고리 보시면 100%에서 1000% 대박 기대 종목 해가지고 추천주 지금도 바닥에서 기고 있는 그런 종목이 저희 카페 100개가 있습니다. 자, 저를 만나셔서 이런 꿈의 수익률을 내고 싶으신 분은 010-2173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 참고적으로 저를 찾아오실 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와 인연이 되신 분들 제가 인생을 어떻게 바꿔드리는지 여러분들한테 다 실황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뉴프라이드 4660 수익 후 급락 중 이때에도 4600% 쳤을 때도 이 종목은 급락이 온다. 내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가 정확히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급락이 오니까 아주 나쁜 놈의 새끼들이다. 아, 지금 구간에 여러분들이 들어갔다가 개미들 피눈물을 빼먹는 구간은 그런 구간이니까 하락한다, 급락한다, 상승분의 4000%를 다 빼는 급락장에 올 것이다. 그런 분석 시황 자료 여러분들한테 잠시 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뉴프라이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요, 여기 4660% 수익 후 급락 중 나오고요. 뉴프라이드 상한가 4400% 수익 중, 이때도 제가 분석 시황 정보를 올렸습니다. 아직 60% 더 남았다. 홀딩해라. 자, 뉴프라이드 나쁜 놈들 뭐 이렇게 해서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 카페 회원님이 주변의 지인이 이 종목을 7,600원에 샀대요. 그래가지고 손실 중이다. 이 종목 이건 우리 카페 완전 바닥 분석주다. 4,400% 수익을 냈을 때 자료 이 종목이다. 이 종목 하루라도 빨리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은 인생 패가망신한다. 제가 이런 시황 분석글을 제가 여기에다가도 이때에만 팔았어도 이 사람은 그래도 회생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안 팔았을 겁니다. 예, 전달했습니다. 증권사 차장인가? 그런 놈한테 속은 거죠. 증권사 차장한테 눈탱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두세 달 전에 공시 뜬다고 들어가라고 했었다. 이게 사기꾼들이지. 이게 증권사 차장을 믿고 들어가는 놈이 제정신이 아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한테 잠시 보여드리기 전에 이전에 저희가 앞에서 수익이 났었을 때 분석자료 980% 홀딩, 960% 홀딩, 자, 1202% 홀딩, 1450% 홀딩, 3920% 홀딩 분석 시황 자료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애초 처음에 여기 보면 뉴프라이드 잠재자산이라고 나오죠. 이때 당시에는 저희 카페에 회비 몇백만원 낸 사람들한테만 보여드렸던 이 분석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단돈 몇만원이면 저한테 찾아오셔서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에 잠깐만요. 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싶다. 단돈 몇만원이면 이렇게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상장 전 종목 잠재 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에서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물린 종목이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해 드립니다. 자, 이것저것 다 모른다, 그냥 새로운 종목 사고 싶다, 대박낼 종목, 여러분들 비용 아끼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1,000만 원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종목이 500% 올라갈 종목이라면 5,000만 원을 버는데 몇십만 원 아끼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제가 저희 카페에서 카페 회비가 비싸서 자금이 없는 분들은 이 잠재자산을 알고 싶다, 그런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좀 방법론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카페를 별도로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이렇게 카페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한테 질의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뉴프라이드가 왜 4,600%의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종목인가? 잠재자산을 들어가 보면은요, 이 종목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유동자산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종목을 4,000% 넘게 강력 홀딩을 했었던 건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유동자산을 저는 보고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분석 시황 자료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자, 130%대까지도 홀딩했고요, 72%, 140% 이렇게 홀딩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뉴프라이드 주가 예측 정보라고 분석 시황, 이건 원본입니다. 원본. 자, 이 종목이 애초 처음서부터는 1800원대에서부터 1800원 1600원대에서부터 매수 진입이 들어간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액면가 변경이 있죠. 액면가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매수가가 450원으로 바뀝니다. 권리락이 되면서 이제 액면가 변경이 아주 크게 오죠.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 개별 구매 종목 26호로 이후에 분석 시황 정보가 여기 밑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137번인데도 홀딩해라, 바닥 매수 꼭지 목표가 배울 뿐 쪽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있는데 137%인데 여기 이제 980% 수익으로 갑자기 건너뛰잖아요. 중간에 분석 시황 자료가 1년 반 동안 없습니다. 자, 그 자료가 뭐냐면 제가 다시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여기 보시면 개별 구매 종목 26호인가 이게 바뀌죠. 제가 조금 어디에다가 적었는데 그거를 제가 알아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분석 시황 자료를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개별 구매 종목 26호네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4,600%를 칠 때까지 제가 한 번도 매도 분석을 안 내립니다. 안 내리는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추천을 드린 강력한 이유는 사내 현금 흐름, 어마어마한 사내 현금 흐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초 분석 당시 사내 현금 흐름이 엄청났다, 이건 초대박이다, 그렇게 해서 강력 홀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내 현금 흐름이 진짜 엄청, 그 유동자금이 딱 포착이 됐길래 제가 야, 이 종목 그냥 수천 프로다, 홀딩해라, 이렇게 해서 4,660%의 대박을 냈었던 그 자료인데요. 자, 그러면 개별 구매 종목 26호 이렇게 클릭을 하면 26호 종목명이라고 나오죠. 자, 26호 종목명, 자, 요거 이렇게 클릭을 하면, 아, 이거 무림 페이퍼가 나오네. 아, 요건 다른 종목입니다. 아, 이건 뭐가 잘못됐나 보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잘못 나오면 이거 안 되는데. 비공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유, 이건 또 넥스트 칩이 나오네. 이건 뭐가 착각이 온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제 추천주가 다 이게 다 공개가 되는데, 아, 이거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됩니다. 예, 아까 보여드린 거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자, 해서 이 종목이 4,660%의 수익을 내고, 요때 당시에 제가, 아, 요때가 언제입니까? 아, 요때 나쁜 놈들이라고 아까 제 글 쓴 자료 보이죠? 어, 다 해먹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급락을 해가지고 약 3,000%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지금도 회비 내면서 추천받아 가지고 눈탱이 당한 구간이죠. 이 구간이. 자, 쉽게 생각해서 22,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야, 이거 뭐 대박이다. 차트 보고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잘못하면 피똥 싼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강력하게 매수했던 작전 세력이 있거든요. 자, 이런 작전 세력들이 급락을 시키고서 끌고 올라가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지금 떠넘기는 구간입니다. 이 떠넘기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온다라고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액면가 변경이 돼서 450원이면 여기가 바닥입니다. 450원. 제가 추천드렸던 구간입니다. 이 450원 구간에 이게 2만원까지 갔었으니까 이게 지금 3천원이라고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450원짜리가 3천원에서 2만원까지 올랐다 3천원 빠졌다 그러면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종목이 다시 400원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동종목에 속으셔서 단기 차익 기술적 반등 구간에 속아서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피눈물 흘리고 피똥을 싸는 수가 있다. 동종목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이제 빠져나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분석시황 정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고요. 자,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아직도 왼쪽에 제가 클릭을 해드리면 자, 100%에서 500% 먹을 수 있는 종목 100%에서 400% 100%에서 300% 여기 쭉 내리면 100%에서 1000% 종목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100%에서 700% 100% 1100%에 올라갈 종목 지금 현재 이 종목은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110% 수익 중입니다. 자, 1000%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굳이 110% 올라갔는데 여러분들한테 매수 의견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130%, 110% 수익 중이죠. 근데 여기는 몇 프로 수익 중이 없잖아요. 자, 이런 종목이 지금 바닥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앞으로 1, 2년 후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뭐 1000만원을 샀다면 뭐 7000만원이 될 것이고 1억을 샀다면 7억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꿈의 수익률 종목이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 100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 프로 수익증 없죠. 이게 지금 완전 바닥주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저를 믿고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이런 꿈의 수익률이 바로 여러분들의 수익률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저를 찾아오십시오.